아니 혹시 제시가 남자친구 있으면은 남자친구 있으면은 가봐 가자 제시의 셔틀뷰 가장 핫한 스타들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셔틀뷰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자 가자 나라고 가자 거기야 요즘 제가 이제 배우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쇼트뷰가 네. 저도 지금 막 긴장돼요 배우들 이제 하니까 난리가 전혀 티 안 나요 긴장돼요 아직 저랑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오늘은 이번에는 이재훈 조우진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프로그램이야. 어, 솔직히인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전 제시 보러 나왔어요. 아? 진짜로. 오. 오빠는? 나는 아니야. 뭐요? 왜 나왔어요? 나 사실 제시 보러 나왔어. 아! 아니 요새 이렇게 다들 나 보러 와요. 연예인 오브 연예인? 그렇죠. 네. 네. 라이크. 아니 홍보는 트릭이고요. 그냥 도구고요. 아 그치 당연하지. 진짜 제시 보러 왔지. 어 너무 영광입니다. 어 영어 꼭 봐야 되겠다. 오, 네. 자 홍보 끝났어요. 네. 자 홍보 끝났어요. 이제 놀면 되는 거야. 네. 이제 씹 가는 거야? 오케이. Yeah. 오케이 일단은 나도 보러 온 것도 있지만 그렇죠. 네. 보니까 어때요? 아니 진짜 실제로 제가 TV에서 본 것 이상으로 너무 예쁘시고 어? 얼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어, 진짜? 어, 아닌데 네. 어. 아닌데 그냥 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갑자기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오늘 나온 김에 도굴 네. 조금이라도 홍보해주세요 많이 뭐 홍보가 지금 많이 됐지만 유튜브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요새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겨워 내가 홍보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오마이갓 거기서 나온 거 말고 조금 다르게 홍보를 해요 너무 뻔하잖아 여기는 뻔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집어치우고 나 나오잖아. 나 나오잖아. 나 나오잖아. 오빠는 이게 약간 도굴. 도굴이라면 이런 걸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아, 그거 나중에 아까 봐야지. 아, 그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 우리가. 그치? 아, 약간 도둑놈 같은 거. 근데 이거 약간 걸려도 어떻게든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하. 아니면 한 명이 죽든지. 어? 그럼 누가 죽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뒤에 오빠. 오가지. 대시와 함께 극장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지. 저 안에 뭐가 있거든. 어딜 파면 되지? 오케이 이제 재훈 씨 영화에서 강동구 예 어디 사세요? 용산이요 용산구에 사시네 어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 하면 내기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 말장난 그렇지 캐릭터가 능청 맞고 능글 막 맞는 캐릭터 들었어요 되게 뻔뻔한 말이잖아요 그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왼손으로 물건 주면 오른손으로 현찰 받는 게 이 바닥인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접 댓글 읽기 뻔뻔하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읽어요? 네 아니 무슨 대사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우도 직업병이에요 보면 바로 막 분석부터 하려고 이해를 해주세요 편하게 읽을게요 네 그거 기억나요? 우리 둘이서 루브르 박물관 털러 갔는데 재훈 오빠만 조각상인 척해서 저만 잡혀갔잖아요 오 마이 갓 맞아 그런 적 있었어 또 하나 읽을게요 제 차 기름이 뭔지 아세요? 경유도 아니고 휘발유도 아니고 온리 유예요 요 털이 올라와 나 뭔지 알지? 아니 근데 그게 오빠가 읽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 할게요
오빠 린스 안 쓴다면서요. 아 어, 맞아. 프린스라서. 프린스라서. 나 갈래. 아 제스카. 나 갈래. 강동구가 이런 캐릭터예요. 어 좋아. 정말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시금땀 나. 오빠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누나 동생이에요. 아 그치. 미안해. 그렇지 않았어. 아니 오, 내가 누나. 아니야? You're my older 87이지? 86? 84. 오늘 동공지진 처음 보는 거 같아. 오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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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을게요. 이야. 삐빅 기사님 두 명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우진 오빠가 있거든요. 우진 오빠 때문에 비 오는 거 알죠? 내 맘 신장 마비. 이건 뭔가 라임이 느껴지는데요? 오빠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 그쵸? 아 사실 어, 너무 잘 됐어. 이런 댓글은 나이가 좀 있긴 해도 그 팬카페가 있어요. 네. 아이 헤이 네. 그런 분들이 영원한 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댓글을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아, 왜 시켰어요? 아니 나도 몰라요 이거. 제시도 읽자. 오빠가 내 거 읽으면 안 돼요? 아 제시 아, 일주일은 월, 화, 수, 금, 토, 일이죠. 언니 기다리나 목이 빠져서. 목이 빠져서. 와우. 아 존스 박사. 존스? Like Papa John's? 무슨 존스야? 무슨 존스? 자칭 인디아나 존스인데 어. 코리안... 인디아나 존스? 로켓은 어디야? 자 그럼 내 차례인가? 유정만 보면 어떤 건지 다 알아맞힌다는 존스 박사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 존스 위에서 박사님. 안녕하세요, 존스 오빠. 키워드를 보여드리면 조우진 씨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두 분이 맞추시면 되겠어요. 네. 제한 시간 5분. 네. 자, 퀴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아, 이거는 사실 조금 뭐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 한 5세에서 7세 수준. 오, 진짜? 와, 나 좀 큰일 나네, 이거. 이거 우주선 같이 그리고 그래, 내가. 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오케이, 보여주세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Let's go! 제시, 아이폰 타워! 땡큐! 야! Come on, 제시! 너 잘한 거야, 와, 이거! 아니 정답을 조우진 씨가 하시면 어떻게 제 역할인데? 아 죄송합니다. 뭐 이건 그래도 역할을 줘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건 첫인상 안 그랬는데. 자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셋. 아 이거 어려워. 이거는 어려워. 오 플리. 점점점. 신중하다.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어, 제시. 아, 그거 그 빵, 그 빵. 빵 말고. 빵 아니야. 물론. 난 알아, 난 알아. 해봐, 가자. 재훈. 재훈. 선능. 오, 야.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저 누가 봐도 빵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그렸는지 영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갑니다. 자. 자. 내가 알만해요? 어? 알만하고 되게 박사. 어, 여유롭게 그리네. 박사 같아, 박사. 어. Look at his hand movement. 근데 봤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오빠 다리도 봐봐요. 와. 어. 야, 누가 피카소인 줄? 그죠? 집중할 때 발가락을. 이거 돌을 때 완전. 이렇게 어 뭔가 오, 디테일이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 쉽게 그려주신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보 제가 봤을 때 보 왜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알아. 제시? 출발. 와. 출발. 와. 나는 왜 이렇게 걸어요? 나 화가 나서 못하겠다. 긴장을 진정을 못하네. 왜 이래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게 너무 잘 어울려. 그냥 그런가요? 토끼 같아. 계속 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성격 진짜 좋아. 형이 되게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야? 되게 신기하다. 우와! 제 씹으러 왔다는 게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야. 칭찬받으니까 또. 우와! 약간. 뭐야? 흥분했어? 아니. 이재훈 씨한테도 얘기해봐. 언어 따가고 싶어요. 언어 따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매력있어요. 오케이, 가자 이제. 갑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네. 우리 그 격투신 찍다가 본인 다칠 뻔했었잖아. 맞아. 나 때문에. 아, 그렇지. 그때 화 진짜 많이 났었어? 난 정말 미안했거든. 왜 이렇게 귀엽지, 이거? 그때 화 안 났고. 형 때려주고 싶었어요. 평온한 거 봐.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간 적 있지?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결혼하는 거 추천해요? 추천. 진짜 추천하는 거 움직였어요? 아니, 우리 아, 결혼하셨어요? 아이도 있어요? 네. 행복하세요? 나는 개시한테 물어봐야지. 좀 센 거. 생각할 때 막 그래서 생각하는데 와. 아니 생각하니까 티가 나네. 이재훈 씨가 방송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 제스 남자친구 있지? 없어. 와, 나 진짜 뻥아치가 없어. 근데 재훈 왜 물은 거야 그런 거? 아니 혹시 제시가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있으면 가봐, 가자. 나 왜 흥분했지? 나 아까 약간 오빠 좀 무슨 거 물어볼까? 오케이. 요즘 충무로 해서 충무로만 충무로 얘기하니까 왜 그래? 요즘 아 귀여워. 충무로 해서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여동쳤어요? 이 영화는 거의 내가 살렸다고 본다. 아니 근데 왜 오빠 거를 막 이게 되게 각이 많아요? 감정이 많이 이렇게 혈압 체크 좀 해봐. 이게 흥분할 때가 되는 건 뭐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면 흥분하잖아. 거짓말. 테스트로 제시가 정신이한테 내가 여자로 느껴져? 한번 테스트. 뭐야? 뭐 준비를 왜 그렇게 해? 내가 여자로 느껴져? 아니. 이 코너의 이름은 네. 정식 인터뷰예요. 정식으로 하는 인터뷰. 정식한 상을 제안하죠. 정식 인터뷰. 네, 여덟 가지 반찬 그리고 밥과 국까지 있는데 그럼 뒤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토크를 이어가면 되겠어요. 갈비찜으로. 갈비찜. 오, 잠깐만. 이거는 근데 키워드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16. 16이 뭔 말이에요? 16이요? 네, 조우진 씨의 무명 생활과 관련된. 무명 생활. 예, 무명 생활에 16년 걸렸다고 이제 코드가 16. 뭐 그 정도 고생들은 다 하니까요. 예,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좋은 반응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힘든 시기들은 다들 한 번씩 다 겪으니까요. 네. 사람이라는 게
항상 넘어져야 돼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렇게 쭉 가면 끝이 안 돼요. 저도 16년 걸렸어요. 데뷔한 지 16년 됐는데 네. 정식으로 음악 쪽으로 성공을 한 거는 네. 16년.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환하게 잘 하는 걸로. 예! 고기를 한번 골랐으니까 이번에 네. 채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트너. 파트너. 이거는 이재훈 씨 거 같은데. 아, 네. 가장 합이 잘 맞았던 파트너. 합이 가장 잘 맞았던 파트너. 나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희가 말한 거 여자 파트너. 여자 파트너. 지금 왜 그래? 지금 우리가 왜 남자 얘기를 하겠어? 여자 얘기. 근데 더 웃긴 게 설레발 쳤어요. 돌아서 나 없다 지금 이런 거. 그래서 두 형님 오늘 다 처음 뵀는데 너무 두 분이 입장으로 막. 아 그니까. 죄송합니다 설레발 쳐서. 아니 다 필요 없어. 제시. 제시. 어? 내 키 어딨어? 이거 봐, 이 법을 넣으면 다 날 좋아하게 돼. 하나, 하나만 골라. 내가 걸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그거 잡았으니까 얘 한번 먹고 가자. 오,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가 뭐 어떤 거였지? 어, 너 잘하는 게 있는데? 저도 서울 출신이어가지고. 이재훈 씨 서울 출신이죠? 네, 저도 서울이요. 제시는 어디 야, 출신? 야, 씨X마. 서울 출신이라는데 씨 아니, 여기 봤어요, 여기. 여기 봤어. 오빠 짱구 아닌데? 이렇게 해서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조우진 씨도. 사투리 이거 조우진 씨 키워드 네. 같은데. 고향이 그러면? 네,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아, 대구! 네. 보안관이라는 작품에서는 저 봤어요. 물론 부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때 사투리 좀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가끔씩 나와요, 사투리가. 그치. 제시가 욕하듯이, 욕 나오듯이. 모라카 시부리 산노. 오, 오, 이거는 멕시칸 같아, 멕시칸. 모리카 사브라 시바 칸노. 원조로 한번 보여주세요. 미쳤나 봐. 야, 이거 깨져요, 오빠. 모라라카 브라... 뭐야, 모르겠다, 이제. 모라 시부리 산노, 이건... 아이, 되게 쉽다. 모라코 시부리 산노. 모라카이 시부리 산노. 모라카 노는 딴따다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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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주 흠뻑 빠지셨는데 네. 지금 제시한테 빠진 거죠. 아왜 그래? 제시 덕분에 굉장히 많이 릴렉스 되니까 긴장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재밌다 재밌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네 이제 걸릴게. 저는요. 네. 불고기. 불고기. 뭐야? 이상해. 아 좋다. 지금 여기 포차에서 3차야. 엄청 취했어. 그때가 진짜 나오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취한다. 아 재훈아. 그래서 넌 이상형이 뭐야? 내 이상형은 쌍꺼풀이 없어. 아, 미안하다. 상황극 많이 안 해봤구나. 누구라고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고 그냥. 그치 이렇게 길게 안 하지. 야 나는 가슴 크고. 야 나는 가슴 크고. 어? 돈 많아 여자 좋아. 이렇게 술 취하면 이렇게 원래 술 취하면 이렇게 대놓고 나오잖아. 여보 빨리 갈게. 알았어. 여보 빨리 갈게. 알았어. 가. 갈게. 막 뭐 이렇게 눈이 예쁜 여자 이런 거 말고 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있어 그 아... 제시라고 어? 야 이상한 사람 왔어 옆에 와 나는 이런 거 못 받으나 봐 현주야 네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래 아니야 알았어 네. 끝까지 가세요 제시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와 근데 이건 진짜 내 모든 남자친구들 다 지켜줬어 아, 제시가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제시 아 이런 거는 안 하고 아 이런 거는 안 하고 야 알아서 해 이렇게 되지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아 오늘 쓰레기 배출이지? 쓰레기 버릴 갈게 빨리 갈게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빨리 갈게 야, 우진이 오빠 앉으세요 저 어디 가요 지금 계산도 안 하고
오늘 이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진심. 홍보 차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래도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쵸.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냥 프로그램. 그럼 성공이야. 왜냐면 어차피 볼 사람은 본다. 이나쌤 진짜 여러분 영화 기대해 주시고 나 꼭 볼 겁니다. 오. 근데 거기 가서는 볼지 모르. I don't know. 오늘 진짜 나 미친 듯이 웃다 갑니다. 목소리도 나갔네. 목소리 나. 너무 재밌어서 이게 편집이 가능할까요? 너무 가능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심각하게 가능해. 그치? 지금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 한 마리 더 빨리 독살. 독을? 독살. 독을. 독을. 죄송해요 독을. 네. 독을. 독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쇼트브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이보다 더 재밌는 영화 독을 11월 3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관람. 이거 봐. 되게 자본주의적이야. 예예. 오마이갓. 야.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면서 놀다가. 되게 머리 잘 써. 조심해. 너무 잘 되길 바래.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쇼터뷰 특별 기획. 100분도 필요 없는 토론. This is not a competition. 해바라기 목자리 열매. 싸가지고 있는 놈. 정신없이 한 명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Hey.